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F쌤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개학을 해서 아이들을 챙겨주느라 좀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방학 때는 방학 나름대로 또 바빴는데 이제는 또 개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아침에 일찍 깨워서 밥 먹이고 또 중간중간에 수업 체크도 조금 해주고 그리고 간식도 먹이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오후에는 약간 방전이 돼가지고 좀 쉬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상도 잘 못 찍고 좀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주차장에 나와서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한참 지금 정신없이 놀고 있어서 잠깐 나와 있어요. 요즘에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확진자가 2만 명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기도 되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저는 백신 1차 접종을 잘 마쳤고요.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화이자는 2차 접종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들하고만 있어가지고 아이들 챙겨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밖에 있는 것 구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닮아서 아이들이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동네에 있는 뭐 DIY나 이런 데를 가면 뭘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난감들을 좀 사다 주는 편인데 오늘도 몇 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언박싱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미스터 DIY 중에 가장 큰 매장에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가격도 1.8링깃으로 너무너무 저렴해요. 저희 집 꼬마들은 랜덤으로 들어있는 서프라이즈 토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단순해 보이는 보드게임도 하나 사볼게요. 요즘에 말레이시아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MCO 기간에 오픈했던 음식점이나 커피숍 제외하고 뭐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용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오픈을 했지만 백신 접종 2차까지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장이 불가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가까운 몰에 한번 가봤는데 원래 들어갈 수 있었던 마트나 뭐 생활용품점 뭐 이런 곳들은 이용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옷가게가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뭐 바지 같은 거나 좀 사줄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안내문에 이제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Have you already second dose? No. I cannot. Okay. Sorry. It's okay. 다른 샵도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점점 그런 곳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곳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마트 갔다가 옆에 스타벅스에 가봤는데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 분들도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뭐 식사도 하시는 분들도 음식점마다 보이더라고요. 점점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언박싱 모습 살짝 공개할게요. 안에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아이들도 저도 은근히 기대하는 중이에요. 그냥 까는 재미로 뭔지 보려고. 얼굴 나왔다, 얼굴. 간단한 조립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인형이네. 너무 귀엽다 얘네. 다 모으고 싶다 이거. 보드 게임도 꺼내 봤어요. Yep. Oh, so many. So many and cute. I think I know how to play this. Following me. I didn't. 인형하고 보드 게임 모두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One single fat one. Oh man. Huh? I got three. Okay. Don't move mine. Uh-huh. One, two, three. No. Two, three, four. Wait, four. Oh, man. You don't need to go down.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